머리 많이 이상한가요? 투구 내놓으라고요? 왜 머리 많이 이상해요? 머리 개 이상하다고요? 아니 근데 그전에는 좀 약간 파마를 해가지고 볼륨감을 줬었는데 볼륨감 없으니까 좀 약간 이상할 거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투구 돌렸네. 그 무거운 투구 벗었는데 살은 빠졌어요. 형아 오늘 하루 종일 모자 쓰고 있었어. 존나 눌렸네.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펴가지고 좀 약간 눌린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파마를. 머리 다시 파마할까요? 헤이형 울산에 사는 최민섭 형 알아요. 머리 전이 났다 지금이 났다 투표해주세요. 하루 만에 가서 파마하겠습니다. 예, 진짜 솔직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와 나 진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다. 자 빨리요. 지금이 낫긴 한데 투표해주세요. 모자를 하루 종일 쓴 눌린 머리 같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시청자분들 옛날에 제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옛날에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다려보세요. 제 개빡치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진짜 이때도 머리에 볼륨감이 없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파마한 모습 때문에 좀 약간 그 뭐야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헤이형 오랜만. 똑같은데 명신아? 저 방송 한 달 쉬겠습니다. 그때 동안 살 빼고 올게요. 헤이, 천장님 별풍선 170개 맞춰 도전하죠. 아이고, 천장! 숙명 안 드시나요? 숙명 최군이 형 거잖아!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턱 잃어버렸냐? 살살 좀 살살해, 살살 좀 살살해, 살살 좀 살살해. 저 오늘 이거 14만원 주고 한 머리거든요. 아니 시청자분들 일부러 저 놀리려고 또 전이 났다 한 거죠.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앉아있는 사람 누구? 예? 역캠에게 묻겠습니다. 전머리가 났냐 지금이 났냐. 옆머리 괜찮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니들 말 씨발 안 믿어. 좆까. 여캠분들 저 머리 이상한가요? 왜 형님이 진짜 아가리 하세요. 진짜 저 현 예전에 깡패했습니다. 아가리 하세요. 저 현직이 아니 전직 깡패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 포항 과메기파 식구였거든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아가리 하세요. 진짜 예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저 과메기파 식구였습니다. 이슬아 나 혹시 머리 좀 봐줄 수 있어? 전이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이슬이 또 기분 안 좋아 보이네. DJ 케이나이츠 백옥방 우주별 따다주세요. 하트. 그래 머리를 봐줄게. 자 소리는 꺼줘. 네? 뭐가 바뀐 거지? 이게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지? 뭐야 머리? 아 뭐가 바뀐 거 알겠다. 오빠. 어. 머리. 오빠. 뭐 내. 뭐지? 오빠. 어. 오빠 어디서 잘랐어? 오빠. 뭐 내 방송 소리 좀 거. 어디서 잘랐어? 어디서? 나. 어. 오빠 여기 막 완전 여기 막. 나 파마를 풀었어. 나 네가 메이크업 받는 거기. 아 거기? 거기서 잘랐는데 그렇게 해줬다고? 오빠 지금 여기 파였어.
오빠 머리 너무 이상해. 1대0. 이슬아 고마워. 1대0. 지아님 방송 중에 죄송한데 저 머리 전이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아, 봐주실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아니 지금이 낫지. 예. 어, 이거 소리 좀. 저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야! 나이다! 나이다! 나아요. 이유는요? 전에는 이렇게 울리시지 않았나? 어. 이유는요? 전에는 파마에서 붕 떠 있는 머리였어요. 조금 뜨고 같고. 이유는요? 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름만 타시지 않았어요? 혹시 세아랑 저랑 이렇게. 헷갈리는 건가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신부 머리 같은 거. 사랑 오빠 안녕. 아! 제가 전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다 내린 것 같고. 난 지금이 더 나은 거. 지금이 좀 더 순해 보여요. 순해 보인다고? 이게 전머리입니다. 아니 머리 붙였어. 뭐가 나아요? 나갔나? 유하빈님 어서 오세요. 나갔나? 나갔나? 예.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전 지금 솔직하게 잠깐만. 예 조금만 키워보자. 뭐라는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뭐가 나아요? 예. 저는 지금이 나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지금이 나아요. 버퍼 걸린다. 무지개색 천공격이다. 예쁘게 슝 이렇게 슝 이거지야. 1대1이다. 나 그런 거 같다. 1대1이다. 내 방에 채팅을 아무도 안 쳐. 이나짱 혹시 이야. 혹시 나 지금 머리가 나은지 전이 나은지 좀 봐줘. 아이고 케이님 100회 감사드립니다. 뭐야 좀 봐주세요. 아 야방인데 모를 수 있지. 휴대폰 하나 더 있잖아. 뭐라고? 나 지금 머리가 나은지 전이 나은지 좀 봐줘요. 전! 응? 휴대폰 하나 더 있잖아. 제가 봐드릴게요. 저 사진이 더 이상하다. 그러면 왼쪽이 예! 옛날 머리. 이게 옛날 머리! 이게 지금 머리! 야 그러면 옛날 머리 잘 나온 사진 올려봐. 그걸로 할게. 아 저 예전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왜죠? 케이님 지금은 머리가 너무 예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 잘생겨지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머리가 좀 딱 이렇게 좀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케이님? 근데 지금이 더 잘생겼지 않나요? 더 잘생겨지고 싶단 말이에요. 예? 아 얼굴은 지금이 더 잘생겼는데 머리는 옛날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울이시고 갈 데 없으면 카톡 하세요. 어깨야! 거지 같아. 왜 그럼, 왜? 거지 같아? 깨야! 염색 좀 하자. 너 머리 스타일 물어보는 거 아니요? 맞아요. 너는 귀신이야. 근데 나 솔직히 만족해. 하나만 얘기해도 돼? 너 솔직히 상처받을까봐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너 파마는 왜 했던 거야? 너 지금 파마 뿌는 거지? 네. 여기 무스 바른 거지? 무스는 아니고 그 전에 그 왜 한 거야? 어 그럼 지금이 남나요? 아니 우리 케이 대가리를 왜 저 따위로 해놨지? 아 그러면 지금이 낫나요? 낫나요? 지금이 낫지. 나이스. 나이스. 나는 솔직히 너의 그 매력적인 그 투구 있지. 예. 솔직히 그게 졸라 매력적이야. 까놓고 진짜 가끔 빌려 쓰고 싶을 정도로 너의 그런 투구의 캐릭터를 왜 버린 거야? 누나 사랑해요. 속상했어. 뭐? 누나 사랑해요. 지금 훨씬 2대2! 존재. 근데 누나 제머 제 머리 보긴 봤어요? 깨야! 왜요? 치쿠치 프라라 프라라 구치구치 프라라 프라라 구치구치 깨야! 누나 제 머리 보긴 봤어요? 봤지. 방송 언제 켰는데요? 난 널 항상 지켜보고 있지. 뭐야 이 누나 방송 언제 켰는데? 방송 언제 켰는데요? 아 10시 34분? 온 30분 전에 30분 전에 다 알지? 아니 누나 죄송한데 1시간 반 전에 방송 켰는데 언제 지금 제 머리를 보셨는데요? 언제 지금 제 머리를 보셨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어? 아주 집착 전해야죠? 어? 아니 누나 솔직하게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진지해요. 언제 지금 머리를 봤냐면 아까 잠깐 이렇게 봤는데 너 방송하고 있길래 봤지. 보고 어? 오케이 오늘 머리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어. 썸네일만 본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나 진짜로 그냥 보고 이렇게 보다가 오케이 그래 야 머리 이게 낫지. 옛날 그 레기 머리가 빠마 왜 한 거야? 그냥 이러고 말았어 진짜 속으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 진짜 딱 한 살 어려 보여. 진짜 같은데? 아 누나 감사합니다. 한 살 어려 보이더라 진짜. 근데 누나는 머리 좀 감고 제발 방송하세요. 찐님 이형의 고현정 삘이 나요. 봤지? 이게 내다 2대2단 뭐 진작 알았고요. 2대2단 감사합니다. 근데 누나는 머리 좀 감고 제발 방송해. 야 야 아! 싫은데? 아. 내 트랙이 뭐 큰데? 아. 어? 옆캠들 내꺼 머리 안 깎는 거 따르면 죽여버릴 거! 진짜 누나는 야, 아프리카가 머리감이라고 어? 야 샴푸컵으로 별풍선 보디가 아닌 게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보디면 손에서 냄새 올라올 듯. 아프리카가 보디가 아닌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보디면 손에서 냄새는 보디면은 폰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아 진짜로? 아 그런 게 있어 진짜로? 아니 나 늙어서 진짜? 보디가 뭔지도 모를 진짜? 수도 있어. 아프리카의 아줌마거든요. 아프리카 할머니야 거의. 그런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아마 난 죽지 않을까. 아마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을까. 근데 누나 옷은 직접 사신 거예요? 필라? 근데 누나 오늘 옷은 직접 사신.. 야! 야 케이야 너 요즘 스타일 몰라? 너 요즘 강남 안 나오지? 케이야 너 강남 안 나오지? 요즘 필라가 대세잖아. 아 몰라? 누나 바지는 진짜? 뭐 입었어요? 케이야? 아 요즘 필라가 대세 필라 대세. 아 모르는구나. 아 너 진짜.. 야 동네 어디니? 어? 야! 야 요즘 필라 대세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라가 되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레알 레알. 나 소풍가예요? 진짜. 아 모르는구나. 아 참. 진짜 누나 소풍가야. 아 진짜로 레알로 찍고 야 야 찍고 진짜로. 아니 강남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봐. 야 버닝썬 아레나 가면 다 필라야 다 필라. 진짜. 옛날에 그 어? 명동 깡패 오빠들 이제 아예 오빠들 누나 팩폭 하나만 할게요. 어? 막 필라 옷에다가 막 어? 누나가 이래서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어,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런 그 이런 이미지가 이제 아니야. 내 이제 깔끔하게 누나 팩폭 하나만 할게. 누나가 이래서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야 우리 K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남성분들 저랑 결혼합시다. 결혼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야 458명 들어. 야 엣지 누나랑 결혼하실 분! 이거 안 가는 거야. 야 내 전 재산에 반을 준다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니? 어 그건 좀 뜰리네. 오. 손 들래 그러면 야 손 발 아주 많이 올라오. 근데 그 대신 조건이 있대요. 오, 손 많이 올라. 마흔 전에 죽으래요. 오, 우리 오빠한테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저랑 결혼하실 분. 근데 제 재산을 노리신 건 아니죠? 그 대신에 조건이 있대요. 40전에 죽으래요. 야, 40전에 죽으면 개꿀 아님? 몇 년 안 남음. 오늘 완쇼할까요, 여러분들? 몇 년 안 남음. 그 빌딩 내꺼 되는 거야! 40전에 죽어야 돼. 아니, 결혼하고? 나 40전에 죽을 생각 있으면, 저도 할 생각. 졌어. 있습니다. 예. 아, 시청자, 야, K 시청자분들, 아, 이거 오지고 지리고, 야, 다들 BJ 해라. 연락주세요. 누나 40전에 죽을 생각 있으면, 저도 할 생각 있어. 야. 그래, 그러면 괜찮아. 야, K야. 응? 그래. 알았어. 그냥 너랑 한번 선을 보고 죽을래. 오 진짜 한번 야 태기야 나랑 우결이라도 한번 하자. 오 어? 뭐야 갑자기 태기야. 아 진짜 싫어. 야 너 우결 끝났지. 아 우결 끝났지. 아 예 야 가자 갑자기 우리 한번 가자 진짜로. 왜 갑자기 기획은 짠다. 아 기획안 왜 갑자기? 아 난 솔직히 진짜 나 외로워. 아 걔도 나랑 안 놀아주고. 나 제가 조만간에 봉사활동 하러 갈게요. 안 먹어본지가 진짜 거짓말.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번 먹어보고 안 먹어봤어요. 기대해. 제가 요즘 안 놀거든요. 술도 안 마시고. 누나 제가 조만간 봉사활동 하러 갈게. 나 산책 좀 시켜줘. 세아도 불러서 세아한테는 다리 주물어 달라고 하려고. 세아는 다리 주물어 달라고 그러고. 너는 나 산책 좀 시켜. 그니까 왜 누나 산골짜기로 를 갔어요. 무슨 방송 가자 그랬는데. 야 내 몸매를 보고 싶나 봐. 야 근데 이 누나 나이 주고 몸매 존나 좋은 거야. 어? 누나 비키니 방송 같이 하자. 누나 집 거의 요양원 수준이에요. 손꼴짝이로 이사를 갔어. 존나 좋거든. 독채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해진다 진짜로. 나 요즘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어놨거든. 엄청 건강해 나 요즘. 미친놈이네. 하여튼 2대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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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딱 5명까지만 아 5점까지만 해본다. 셀리. 아니 셀리 말고 엘리니부터 가야 되겠다. 짜리리님 11개 감사합니다. 엘리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나 전머리가 나 지금 머리가 나 K오빠야? 어 엘리나 부탁. 아 우리 K오빠 방금 갔다 오자. 진짜 머리 하셨어요? 예 머리 했습니다. 예 머리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자.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되지. 어 오빠. 진짜 레알 솔직하게. 레알 솔직하게. 엘리 더 예뻐졌네.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되지.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엘리 더 예뻐졌네. 솔직하게.
어, 이 스키 오빠 영상 나온다. 이거 하나 쓰고 있잖아. 솔직하게. 방에 릴리 더 예뻐졌네. 솔직하게. 내 방송 소리 좀 줄여줘. 스키 오빠 영상 꺼줘. 나 이거 하나 쓰고 있잖아. 솔직하게. 릴리 더 예뻐졌네. 아니, 내 방송 내 방송 소리 꺼야 돼. 어, 잠깐만. 꺼줘. 어. 전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아 머리? 어. 오빠. 왜? 왜? 잠깐만, 뭐가 진짜야? 설마 오른쪽 아니지? 여기가 진짜 아니에요? 여기 진짜 아니죠? 그게 진짜. 여기에요? 오른쪽.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가 진짜다! 여기가!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가 더 낫지! 진짜예요? 어! 어. 야, 카메라 까만색 셔츠 줘봐. 안 되겠다. 의체는 해야 돼. 잠깐만. 확대 좀 해볼게. 확대. 아, 아니, 내가 확대해줄게. 오빠. 응?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아니, 근데 키오빠. 잠깐만요. 오빠. 왜요? 오빠, 뭔가 바뀌었는데요? 아니, 그니까, 뭐가 낫냐고. 오빠 왜 뭐 바뀌었지? 뭐가 바뀐 거지 갑자기? 살쪘어. 지금 머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살 빠지셨어요 혹시? 살 빠지셨나? 잠깐만. 뭐가 낫냐고. 오빠 왜 뭐 바뀌었지? 뭐가 내 목소리 잠깐만. 살쪘어요?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근데 진짜 이건 K 오빠를 위해서니까 진짜로. 그치. 어, 오빠 근데 지금 괜찮아요. 오빠 진짜 제 막내 동생 닮았어요. 근데 아, 제 막내 동생 닮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며칠 전에 저랑 선택하라고 하면 어, 방송 같이 했는데 카메라 나 까만색 셔츠 좀 줘. 괜찮은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오빠.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은데? 근데 왜 자꾸 웃는 거야? 어 괜찮아요 오빠. 어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아 근데 옛날은 괜찮아요 오빠. 아니 옛날은 약간 좀 순수해 보이고 지금 약간 세련돼졌는데? 오 그럼 지금이 낫다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괜찮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거 계속 보니까 괜찮네. 아니 근데 처음엔 솔직히 얘기할게. 처음엔 보자마자 웃겼거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데 지금? 나이스. 3-2. 3-2 인정? 엘리나 고마워! 엘리나 고마워! 3-2 인정? 3-2 인정? 3-2? 아줌님! 아주 너도 그래! 3-2 인정? 셀리야, 부탁 하나만 하자. 나 머리 지금이 나, 전이 나? 최근에 산 거 없어? 셀리야, 부탁 하나만 하자. 나 머리 지금이 나, 전이 나? 셀리 진짜 솔직하게 할 것 같아. 자 이게 지금 소리 좀 꺼줘 셀리야. 헤어졌어요? 아니 뭐 어디서 차였어요? 이별 끝났어. 아 그쵸 심각한데요? 막 보통 이거 아니야. 그냥 저축. 네 어때 보이는데? 너무 별론데 진짜? 어떻게 보냐고? 놀린 거야. 눌린 광어? 전이 광어가 눌렸어요 그럼 오빠. 더 나. 뭔
그럼 난 언제가 제일 이뻤어? 밥 사줄 때. 밥 사줄 때? 근데 왜 나한테 밥 사줄 때? 나 성형할까? 슬리야? 나 성형하면 어디 해야 돼? 아니에요. 오빠는 얼굴이 다가 아니라 매력이 있고 친화력과 사회성이 있잖아요. 아니 일단 얼굴로만 얘기를 좀 해줘. 나 올해 인기는 매력 라고 생각해요. 나 서광준 닮고 싶어. 걱정하지 말아요. 얼굴 이야기 그만하세요. 마음 아프게. 아니 그만해요. 너도 성형했잖아. 왜 그래? 막말로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오빠 나도 좀 하자고. 어디 할까 추천 좀 제발. 넌 지금 이쁘잖아. 넌 완벽하잖아. 저도 한계. 돈으로 안 되는. 그럼 이게 나의 한계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존나 착한 여자한테 가야 되겠다. 와 존디 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만져가지고 죄송해요. 좀 약간 아빠 미소 지으시지 않냐? 아, 진짜 귀가 막 계속 잉 소리 들려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어요. 이 사진 좀 바꾸면 모르죠. 뭘로 바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잘 나와서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야?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앨금님 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저 머리 전이 나은지 지금이 나이 나은지 봐주실 수 있어요? 와! 어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아 이 사진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 사진 더 잘 나온 사진으로 잘 나온 사진을 해가지고 니들이 아, 네, 지금 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네? 주문시키님 고마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알고님이 착해가지고 아, 무조건 지금이 낫다 그러지. 진짜. 어. 한번 봐볼게요. 솔직하게 저를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솔직하게 저를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어요. 제가 한번 같이 보자고. 알겠어요. 잠시만요. 귀여워. 좀 약간 막내 동생 같은 이미지 아니냐? 이게 전! 이게 지금! 이게 전! 이게 지금! 뭐가 달라진 거죠? 아,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 솔직하게 A님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말해주세요.
아 진짠데. 어 진짜? 찍었어요. 그래? 아니 진짠데. 그럼 지금이 나은 이유 좀. 아 진짠데. 아니에요. 어, 착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약간 고데기를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그럼 공유처럼 이유 좀. 그, 지금도 아니에요. 예쁜데 착한 거짓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야금님. 그럼 즐거운 방송하세요. 야 몇 대 몇이야? 야 몇 대 몇이야? 야금님 그럼 즐거운 방송하세요. 감사합니다. 몇 대 몇이야? 고맙습니다. 그럼 즐거운 방송하세요. 쩔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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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버렸다. 어, 쩔어버렸다. 3대 3이야, 3대 4야. 확실하게 얘기해줘. 야, 그러면 진짜 나랑 1도 안 친한 BJ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분? 아, 뭔가 존나 태풍할 것 같은데? 쿤형! 안 보고 있었어. 아. 쿤형, 쿤형, 쿤형! 저 머리 지금이 나요? 아니면 전이 나요? 예? 쿤형! 머리 지금이 나요? 전이 나요? 자,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를 위해서. 아, 반말했었다고. 둘 다 젖 같아. 니 면상은 씨발로마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통째로 돼지새끼야. 통째로 말랐어. 겉에 묻어있는게. 유선아 혹시 나 머리 지금이 나은지 전이 나은지 좀 봐줄 수 있어? 하, 제발. 이 그니까 형도 여기를 더 띄워야 돼? 응 광고 그렇게 안... 지금? 지금이 좀 깔끔한데 깔끔한데? 약간 머리 약간 여기 옆에가 너무 죽은 느낌? 근데 지금 난 더 깔끔해 보여요. 오 그럼 지금 머리 하면 너랑 데이트 할 수 있음? 좋아 좋아. 무릎이 찍었는데? 원래. 아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퀵뷰 드렸으니까 잘 쓰세요. 예. 야 4대3! 4대3 4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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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이다 4대3! 그리고 이번에는 신입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저랑 1도 모르는 분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인정? 어 뭐야 씨발 고멘데? 아 가윤님이구나. 어. 나는 관종이니까. 방송 항상 화이팅입니다. 뭐지 잠깐. BJK님 별풍선 100% 러뷰러뷰 알러뷰. 방송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JK님 추천 가즈아 하트. 와 추천 감사합니다. 멍미미? 멍미미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구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고개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 여기도 팬인데? 멍미미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K님 100개 멍미 더 주세요. 뭐야? 에? 케이님이야? 예. 어,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 네, 방송 들어오셔서 지금 머리가 감사합니다. 나은지, 전이 나은지 좀 봐주세요. 진짜 나 이분에는 1도 몰라. 어. 부탁이 뭔가요? 사진 바꾸러, 아이! 바꿀 사진 없다고 그냥 대충 하라고, 이씨. 저 방송 들어오셔서 지금 머리가 나은지, 전이 나은지 좀 봐주세요. 아. 뭐 머리 바꾸셨나 보다. 예, 바꿨습니다. 잠시만요. 바꿨습니다. 내가 또 K님 즐겨찾기 되어 있지. 역캠 분들 절 머리가 이상한가요, 내 방제가? 예, 그겁니다.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 보다. 머리를 어떻게 바꿔? 알겠어요. 방송국에 있는 사진으로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봐봐요.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 보다. 제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근데 이게 화면이 너무 본인 모습이 작아서 어 크게 드릴게요. 뭐 별 차이 없는 거 그냥 투구해서 여기 조금 깨졌는데?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어 나는 옛날 머리가 더 귀여운 거 같아. 뭐야 저 사진은? 저게 케이님이라고? 저거 왜 저 사진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화면 보여줄까 여러분? 4대4입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진짜 이거 파마했을 때 이 파마 풀라고 존나 지랄 쪽지로 지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14만원을 주고 풀어왔는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 사진은 왜 잘생겼냐고요? 살찌기 전이니까요. 왜요? 뭐요? 지금이 낫다고 비비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사기잖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어. 야. 오빠들 말 안 듣고 채팅 안 치면 내 방송 들어와서 나 머리 전이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좀 봐줘. 제발. 두둥치트니까 왜 갑자기 케이 오빠가 오지? 마지막이다. 그냥 내 방송 들어와서 나 머리 전이 나은지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너무 많이 눌렸다고? 말 잘 들어야겠다고? 잠깐만요. 됐나? K오빠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긴급! 머리 자르셨나? 산소호흡기! 됐나? 좀 났나? 머리 자르셨어요? 어, 웃기다고? 가면 라면 끓여 먹자. 왜 이렇게 느려? 뭐 머리 왜 이래요? 축구 시즌 끝. 난 줄 알았지. 어? 우린 지금부터 아니 아직 들어오지도 않아서 너는 퀵뷰를 보면서 오빠 머리 왜 이래요가 무슨 말이야? 나 이미 오빠 머리 봤는데 오빠 머리 왜 이래요? 아니 머리 왜 이래요? 왜 그래요? 오빠 왜 그래요? 저는 어때 보이고 지금은 어때 보여? 아 왜 그래요? 오빠 왜 그래요? 전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 솔직하게 날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니 말해 오빠 그 살 언제 뺄 거예요? 살 언제 뺄 거예요? 살 말고 머리 말 좀 실제로 봐서 모르겠지만 아, 아마 지금이 야 카톡으로 너희 집 주소 불러. 이쁜데요. 직접 보여줄게. 이쁜데요. 일단 5대4로 졌거든요. 감 본다. 비송합니다. 아니 직접 봐야지 이쁘다고. 비송합니다. 아 예뻐 오빠 예뻐요.
비비안의 왕자님 회의 선님 별풍선을 10개 따랑해요 하트 윈니의 앞니빨 어? 하나 빠지 아니 천 오빠 팬분들이 솔직하시네. 저게 유행하는 쉼표몰인가요 저게? 예쁘네요. 괜찮네요. 예쁘네요. 어려졌어요. 맞아요. 어려졌어요. 저랑 동갑 같아요, 오빠. 너 몇 살이지? 저랑 동갑 같아요, 오빠. 예쁜데요? 응. 풍고 예뻐요. 야, 혹시 내 방송에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분 계세요? 27이야. 이거 다운펌을 해서 그러는데 이거 다운펌 어떻게 없애요? 얼굴아, 예쁘다고 하는데. 외질에 가보자고? 안 그래도 외질에 기분 풀어주려고 카톡했는데 쉽던데. 외질 방송 안 해. 이쁘다. 오빠 이뻐요. 아니 뭐 내가 아무리 드립이라도 기분 나빴으면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 맞으니까 사과하려고 내가 얌 이렇게 불렀거든. 얌. 쉬면 진짜 예쁠 듯. 전 살 뺐는데 오빠 왜 살 안 뺐다요? 그럼 나랑 운동할래? 머리 오지게 감으면 알아서 풀림. 다운펌 오래 안 가. 그럼 오늘 한 10번 감으면 돼요? 나랑 운동할래? 오늘 한 거면 뜨거운 운동이야? 물 머리 감으면 50% 이상 풀림. 알겠습니다. 100도에 집어넣을게요, 잘해요? 머리. 아니. 어, 그래. 나중에 줄넘기 방송하자. 나중에 줄넘기 방송하자. 잠깐만. 카미오 야외 방송 준비해라. 내가 씨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직접 내 머리를 보여주고 물어볼게. 머리 탓하더니 머리하고 그만 주고 왔지. 내가 야외 방송 나가서 직접 사람들한테 저 머리 어때요 물어보고 별로다 그러면 제가 졌어요. 예. 연하 형한테 머리 평가받아 보는 건 어때? 형의 문제점이 뭔지. 카미야!